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잡념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거든요. 네. 심지어 다른 과목조차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절에 가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가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할 때는 무조건 공부방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니면 아예 독서실이나 이런 데를 끊어서 가던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면 혹여 배라도 이제 고플까봐 아, 네. 간식거리 이제 간식. 계속 갖다 드시고 하잖아요. 엄마가 해줄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쁘게 네. 사과 깎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것 또한 이제 집중의 흐름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집중에 고등학교 때 되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 소위 말하는 야간 자격서 하면은 하면 무조건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막 자고 이랬는데 제가 원인을 한번 생각해봤죠. 네.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게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 남학생들 보면 이제 급식 정말 엄청나게 먹어 제끼거든요. 네. 이게 많이 먹으면 포만감이 있으면 혈액이 머리로 잘 공급이 안 되잖아요. 영양분이든 뭐 산소든 안 되니까 계속 졸리고 에너지가 다 이제 장기로 가 있는 거죠. 네. 집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중이 잘 되는 그런 환경은 약간의 이제 공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어떤 해마의 기억력이나 네.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이제 향상이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배가 고플까 봐 이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약간의 그 공복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네.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버지들은 반론이 많으세요. 어디에 맞냐면 아무리 많아도 네가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너 공부할 마음만 그렇죠. 있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들 본인도 그래요. 선생님, 거기서 제가 안 하면 돼요 라고 하는데요.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자제력은 한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참고 공부하는 이 자제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괜히 이걸 쓰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더라도 그 유혹을 아예 없는 게 더 좋은 네. 겁니다.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제 옛날 시절이 탁 떠오르는데요. 저는 집에서 절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집에 TV 있지.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기타 있지. 네. 언제든지 누울 수 있는 편안한 잠자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잠깐 누울까? 그럼 잠깐 누우면 잠깐 누워요. 아직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절대 공부를 못했고.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누워서 조금만 하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형광펜이 이불에 이만하게 번져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꼭 독서실 갔는데 그래서 제가 좀 산만한 스타일이라서 독서실에 앉아 있어도 독서실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왔다 갔다 거기 다니는 아이들 외에는. 근데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다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또 유혹거리라니까요. 아, 근데 그게 유혹이 맞아요. 아니라 그렇게 해도 좀 산만한 거를 조금 발산을 하고 다시 집중을. 예.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네. 지루해. 공부하시는 골방에서 공부하셨다는데 저는 그거 못합니다. 답답해서. 아, 가끔씩 누구 지나가나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다시 또 열심히 집중하고. 그래서 독서실에 가서 네. 남학생들 보는 재미에 또 저도 좀 다녀봤었죠. 소시적에. 네, 저희, 제가 다니는 독서실에도 좀 이쁜 여학생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름 인기 있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 저희 학력고사죠. 대학 학교 합격을 한 다음에 독서실 찾아갔어요. 네. 독서실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니 되게... 어떻게 의과대학을 들어갔냐. 아, 저 공부를 좀 했는데 그 사장님 보기에는 제가 맨날 공부 안 하고 하고 막 이렇게 괜히 여학생들 쳐다보고 그런 학생으로 저를 안 거예요. 네. 운이 좋으셨던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짧게라도 집중을 많이 했죠. 그렇죠. 중간중간 이렇게 하긴 했지만. 네네. 네. 지루함을 없애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하신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멍해지지 않는지를. 네네. 그러니까 잠깐 집중이 되다가 잠깐 흐트러질 때 잡아올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또 도움이 되는 팁은 없을까요? 제가 실제로 썼었고 네. 제가 효과를 엄청나게 봤던 방법을 한 가지 말씀을 뭐 몇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명상입니다. 명상.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명상을 했거든요. 심지어 그 수능 시험 중간중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도 무조건 했습니다. 그 명상이라는 게 정말 1분 명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10시간 집중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명상을 잠깐이라도 하면은 이제 우리 뇌에서 그 공부 호르몬이라고 하죠. 세로토닌이 네, 이제 분비되면서 집중하기 굉장히 좋은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했던 방법이 명상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뇌파 내리기라고 있습니다. 뇌파 내리기. 네.
이제 뭐 뇌파 여러 가지 있지만 공부에 굉장히 좋은 이제 뇌파로 머리를 이제 가득 채우는 그런 효과인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는 네, 저희도 좀 해봤으면 거거든요.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음악이 나오네요. 네. 가장 먼저 하실 거는 뭐 어떤 공간이든 괜찮습니다. 가장 편안한 상태로 이제 자리를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네. 가급적이면 허리는 좀 펴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도 이렇게 펴시고요. 그리고 눈을 살며시 감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복식호흡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머리 정수리 위에 한 10cm쯤 되는 그 공간에 아주 맑은 빛이 떠 있다는 상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빛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어떤 진리의 빛이에요. 그 빛이 천천히 정수리를 통해서